벌써 2월 중순이다. 하긴 나에게 날짜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모처럼 서울 구경이나 하다가 집에 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자. 동대문 오랜만이다. 흥인지문아, 그동안 잘 지냈니? 그래. 오랜만에 안산 가기 전에 오래전에 나 살던 곳이나 한번 둘러보자. 이 성곽길을 따라 쭉 걷다 보면 서울의 경치 좋은 곳은 다 돌아볼 수 있다. 그나저나, 나 지금 몇년 만에 대학로 가는 거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여기 여름 저녁에 와서 성곽에 앉아 맥주 한캔 해주면, 정말 끝내준다. 낙산공원, 여기도 정말 오랜만이다. 예전에 대학로에 내가 살때 이곳으로 자주 나왔었다. 지금 말하지만 야밤에 이곳에서 데이트하던 커플들 내가 다 봤었다. 니들이 그날 밤 무슨 일을 했는지 말이다. 어때? 얼굴이 화끈거리지? 정말이지. 대학로 때 생활을 생각하면 우울해진다. 돈한푼 없어서 알바로 공연 포스터도 참 많이 붙이고 다녔었다. 그러다가 경찰들한테 쫓기기도 하고 말이다. 진짜 내가 저기 창고같이 좁디 좁은 방에서 1년 가까이를 살았다. 어떻게 그땐 그런 곳에서 살았나 모르겠다. 지금은, 아유.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여전히 비둘기들은 많구나. 나태한 비둘기들, 나보다 더 살쪄 보인다. 그래, 많이들 먹어라. 여기저기 나의 추억이 없는 곳이 없는 것 같다. 저 식당에서 참 밥도 많이 먹었는데. 저기 저 술집에서는 막걸리 참 많이 마셨었다. 보통 10시쯤에 공연이 끝나면 대학로 여러 식당에서 선배들 혹은 연예인들을 볼 수가 있었었다. 가는 집들이 뻔하니 말이다.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대학로도 참 많이 변한 것 같다. 뭐랄까. 좀더 상업화가 되면서 특색이 사라지는 기분이랄까? 여기까지 식당이 있는 줄은 생각도 못했다. 요즘엔 정말 안 변하는 게 없는 것 같다. 이런 씨부랄, 내게 악몽 같은 추억을 선사해줬던 바로 그 극단이다. 이 극단에서 1년 가까이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긴 했지만 그게 다였다. 정말 그땐 죽도록 열심히 했었는데 말이다. 아, 기분 더러운데 그냥 집에 갈까? 그래,
오랜만에 대학로 왔으니까 좋은 공연 한편 보면서 힐링을 하자.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막장 공연들 말고 제대로 된 공연을 보자. 가만 있자. 뭐가 좋을까? 남의 공연도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 소극장에 앉아 있으니 내 마음도 다시 설레는 것 같다. 이거 뭐지? 뭐가 이렇게 슬프면서 재밌는 거야? 와, 배우들 연기 진짜 잘한다. 아,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부럽네. 아, 다시 연극하고 싶어진다. 시간이 정처 없이 지나가고 있구나. 이제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마흔이네. 아니, 아니지. 아직 만으로는 서른아홉이다. 서른여덟인가? 그래, 젊은 마인드로 지내자. 아자!